있습니다. 원더걸스의 원년 멤버였던 선미는 노바디 이후 돌연 그룹을 탈퇴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. 탈퇴 후 3년 7개월 만에 타이틀곡 24시간이 모자라로 컴백했습니다.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신한 선미의 모습에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. 바로 어제였죠. 원더걸스 공식 팬카페 원더풀에 자신 직접 쓴 손편지를 올린 선미.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늘 엠카운트타운을 통해 선미의 화려한 변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미야,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? 선미, 화이팅!